네, 그러니까 실크로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, 그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꼭 우리가 이제 방문하게 되는 명소가 하나 있는데, 여기가 이제 김병화 농장, 고려인의 자랑. 뭐 고려인은 이제 다들 아실 텐데, 소련, 그러니까 구소련 쪽으로 이제 이주한 고려인의 자랑이자 또 한민족의 자랑인 김병화 농장이 소련의 노동영웅인 김병화 선생 이름을 딴 그 농장이거든요. 예. 전에 한번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그 빅토르 최. 예. 소련의 그 음악을 통해서 러시아인들의 문화 영웅으로 자리를 했다면, 네. 한인 특유의 성실함으로 귀감이 된 김병화. 러시아,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기억한 것이 아니고,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최고의 노동영으로 기억되고 있거든요. 예. 김병화 선생의 삶 속으로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. 예.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고려인들은 사실 우리나라 이주 역사에서 좀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. 네. 이분들 중에서 이제 귀감이 되는 노동영웅이 있었어요.